네, 우리 증시 양시장이 다행히도 반등세를 현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 시장이 어렵습니다. 어제는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고 또 간밤 증시가 사실 3대 지수가 일제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장전부터 걱정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장을 막상 열어보니 어제 오히려 우리 시장이 선반영을 한 느낌이었고요. 현재 양시장 모두 다 아주 강력한 반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이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보다 시장이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일에 급락이 워낙에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롤러코스터를 강하게 탈 때는 우리가 또 많이 지치기도 하지만요. 또 수익의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의 하락을 만회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고 또 외국인의 수급이 확실히 돌아오는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방송 끝까지 함께하시면서 큰 폭의 하락을 디겨내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우리 시장에서 회복의 실마리는 어디서 찾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이 주고 있는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어제 시장이 워낙 많이 내렸기 때문에 많은 증권사에서 관련된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변동성이 점차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가기는 참 힘든 투자자들인데요. 급등의 오늘 시장 코스피가 사이드카가 또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발동되고 오늘도 발동되고 어제의 경우에는 사실 안 좋은 의미에서 발동이 되긴 했지만은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급등락이 계속해서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코스피 시장이 이 정도의 낙폭을 보였던 적은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을까요? 5차례라고 합니다. 2007년 이후 코스피가 7% 이상 하락한 때는 금융위기 때와 코로나 때였다고 하는데 2008년 10월 달에 순위가 하루 만에 10% 이상 떨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장중에 11% 이상 급락하면서 이 기록을 경신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금융위기 때 꽤 많은 낙폭을 보였던 날들이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10% 이상 하락한 날, 그리고 9% 이상 하락한 날, 8%, 7% 이상 하락한 날이 2007년 이후로 5차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급락이 나왔던 기간의 순위는 어땠을까요? 먼저 금융위기 때는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첫 번째로 하락이 일어났던 2008년 10월 16일에 하루 만에 9%의 낙폭을 보였고 그 일주일간 주가가 13% 이상 급락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 이상의 하락세, 그리고 3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 반대로 코로나 때는 오히려 아주 강력한 V자 반등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2020년 3월 19일에 8% 이상의 급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었고요. 일주일간 그런데 주가는 15% 이상의 반등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땐 30% 이상의 반등 흐름을 보여줬고 3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인덱스만으로도 46% 이상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졌을 때 그때 만약에 인덱스 펀드 사셨던 분들이라면 그 하나만의 인덱스 펀드를 가지고 3개월 동안 46% 이상의 수익률을 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이 표에서도 나오다시피 일단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뚜렷한 패턴도 없습니다. 금융위기 때는 주가가 4개월 내, 3개월 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고 코로나 때는 오히려 강력한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시장을 사실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KB증권 측에서는 불확실성의 제거가 필요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불확실성으로 현재 여러 가지 존재하고 있는 요소들이 없어져야만 시장에 강력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오늘의 시장은 기술적인 반등일 뿐이다 라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KB증권 측에서는 이런 시장의 변화가 나온 이유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2024년에
금리 인하를 6차례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돼서 요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약간 바뀌었죠. 7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연내 2번에서 그리고 많게는 3번보다 약간 적게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8월 들어서 약간 그 분위기가 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급격하게 금리 인하 전망 횟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은 좀 당황을 한 듯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2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였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라고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중심에는 경기 침체가 있었다라는 게 결국에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미국은 워낙 내수 소비로 살아가는 그러한 국가이다 보니 만약에 내수 소비가 꺾이게 된다면은 미국이 아무래도 경기 침체를 강하게 겪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온 겁니다. 다만 어제 니케이 지수가 15% 이상 하락했고 코스피가 10% 하락을 한 데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로만 사실 해석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낙폭이 과도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아봤는데 두 번째 이유가 엔캐리 청산이 있었습니다. 엔캐리 청산도 주 이유로 추정해볼 수 있다라고 KB증권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 뭐 경기 침체,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모두 다 불안을 촉발했다는 것에는 아주 강력한 공통점이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KB증권 측에서는 이 길게 봤을 때는 한국 증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단기 급등락은 투자자를 지치게 하지만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지금이 수익이 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남겼고요. 다만 이러한 뭐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연준의 과감한 완화 정책과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연초에 기록을 했던 엔화의 환율까지 거의 현재 따라잡았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는 어느 정도 좀 끝난 것으로 보인다라는 투자 의견이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함께 만나보시죠. 그리고 IBK 투자증권 측에서는 공포를 사야 할 시간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 제목의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코스피가 2600선에서 2650선까지 반등이 기대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격도입니다. 결국에는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날 만한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평선 간의 이격도가 너무나 벌어져 있기 때문에 현 시점은 반등 가능성을 주시해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던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사실 지금 공포에 사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한 다음 날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투자 의견 제시를 했고 실질적으로 오늘 반등 흐름을 현재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반등 흐름이 단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는 빅스 지수 그리고 공포 및 탐욕 지수였는데 빅스 지수와 공포 및 탐욕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상단이나 최하단의 현재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이후에 주가는 60일간 주가가 꽤 많이 올라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번 주에는 단기적으로 악재 센티멘터가 최악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지금보다 더 꺾일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미국 침체 우려는 지속될 수 있겠지만은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모두 침체를 가리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고요. 중동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보복이 사실 어제 뭐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주 내로 단행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중동 리스크가 부각되게 되면 지금이 시장이 더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제 교전이 발생하면은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시장의 앞으로의 흐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장 상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체크하면서 현명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역사적으로 정말 우리가 보지 못했었던 이 말도 안 되는 패닉장을 견뎌내시느라 모두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산이 깊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또 산이 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내려왔으면 또 많이 올라가는 게 국룰입니다. IBK 투자증권이 박앤세일 중인 우리 증시에서 가장 먼저 담아야 할 섹터로 바이오 소부장을 꼽아서 눈에 띄는 리포트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탑2 발음
모든 환경이 국내 바이오 소부장에 우호적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일단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전통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가장 많은 수익을 안겨주는 게 바로 이 바이오 섹터입니다. 여기에 G2 분쟁 효과로 국내 바이오 산업의 성장 기회가 확보되고 있는 데다가 또 국내 바이오 소비장 기업들의 글로벌 순위 성과가 지속적으로 도출이 되면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이 세 가지 포인트가 국내 바이오 소부장이 성장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국내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오텍과 CDMO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특히 CDMO 분야의 국내 경쟁력이 글로벌 순위로 확대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바이오 소부장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성장을 했을 때 앞서서 원익이나 솔브레인 같은 그룹들이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 측면으로도 큰 폭의 성장을 보였는데 지금 국내 바이오 산업이 CDMO를 중심으로 큰 탄력을 받으면서 마찬가지로 이제는 바이오 소부장들에게 주목을 해야 할 때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와 바이오 업종의 지수를 비교해 보시면 연초에 빅테크 중심으로 반도체 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을 때 바이오 업종 지수가 크게 상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들어서 엔캐리 트레이드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국내 증시와 또 미국 증시가 급락하게 되면서 바이오 업종도 그 하락에 좀 편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미국 경기 침체 위기감이 부각될수록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은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생물보안법 수혜 관련 내용도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다음 장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 G2와의 분쟁 심화로 지금 미국이 모든 산업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고 바이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바이오 산업이 마켓 쉐어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국내 바이오 소부장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인데요.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노출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마켓 쉐어의 확대가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올해부터 한국 CDMO 기업들의 직간접적인 수혜와 실질적인 수익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상 첫 매출액을 4조 이상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롯데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인천 송도의 2025년 4월 1공장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대기업들이 CDMO 분야에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면서 R&D 환경과 관련 밸류체인의 성장이 기대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목해 볼 만한 바이오 소부장 대표 기업으로 ST팜과 바이오다인, 퀀타메트릭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마이크로디지털 같은 종목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에는 액상세포 검사 장비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다인의 기술력이 적용된 자궁경부암 진단관리 장비 관련 기대감으로 최근 주가 상승세를 펼친 바 있고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시작한 국내 바이오 기업이다라는 평가입니다. 퀀타메트릭스 같은 경우에도 폐혈증 관련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 주가 상한가 행진을 벌였는데요. 오늘장에서는 거래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들 그리고 증시가 여전히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점은 유의하시면서 바이오 소부장 관련 투자 아이디어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이 오늘 좋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 한 주간의 흐름을 봤을 때 그리고 한 달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쉽지 않은 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저희도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